사무엘상 12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오늘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는 왕이 세워졌을 때 그들의 행할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사사 시대에서부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느냐.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을 치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세웠어요. 첫 번째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사무엘 그가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늙었다. 내가 늙어서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어려서부터 함께 너희 앞에 출입하였지만 그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원하지 아니하고 왕을 원하였던 이것.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세워지는 자에게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도 결국은 육체인지라 반드시 그날은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반드시 끝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그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나와서 한 말이 내가 너희들 앞에서 언제 너희의 것을 빼앗았느냐, 언제 너희 것을 압제했느냐, 너희에게 뇌물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릇되게 판단을 하였느냐, 이러한 것들이 너희가 볼 때 어떠했느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그렇지 아니했다고 증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백성들이 나의 행보를 보고 그들이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이냐 아니냐, 이 두 가지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의로운 자인지 아닌지는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그것을 보고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을 뭐가 증거했어요? 물과 피가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증거한 사건이 바로 창에 찔리신 사건이에요. 옆구리에 창이 찔리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어요. 사람은 물과 피로 만들어졌어요. 물과 피로 만들어져서 사람의 몸이 물과 피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도 피가 없어도 살 수가 없어요. 물이 피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자라고 합니다.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일을 물과 피로 지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물과 피로 임했다는데 그 물은 무엇을 말해요? 말씀. 물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과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물과 피로 지었어요. 그리고 인생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이 똑같은 인생으로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인생들의 그 죄를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신 증거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한 가지 더해서 그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세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일 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증거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자이심을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증거했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은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도 역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행한 행보에 대해서 증인이 있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인지 그분이 거룩한 분인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단 한 분 구원자가 되시는지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그의 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동일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 감독과 집사를 어떻게 자들을 세워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감독,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 그리고 집사, 교회에서 일하는 집사, 그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세워야 되는지를 말할 때 그들에게서는 그 합당한 증거가 나타나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처럼 누구의 것도 뺏지 않고 속이지도 않고 압제하지도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들 앞에서 사무엘이 의롭게 온전케 행하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어디서 드러냈냐면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사시면서 죄와 의를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온전하게 이끌고 사사 역할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 가운데 그 구원을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공의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 가슴에 붙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은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공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입으신 공의, 그 공의가 어떻게 입어졌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입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공의의 에봇은 열두 지파를 가슴에 붙였고 흉배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앞에 의가 되시고 빛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는 온전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가 온전하시고 그가 빛이신 걸 드러낸 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 부활의 사건이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낸 사건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든 자들이 십자가의 공의 앞에 서서 그 앞에서 증거를 받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심판하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사무엘이 자 내가 너희 앞에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이랬느냐 저랬느냐 라고 말했을 때 너는 잘못을 행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온전하였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갔을 때 무엇이 심판을 한다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또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무익한 말을 했던 무익한 행동을 했던 그것이 선한 일이든 선하지 않은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행보가 우리의 말한 것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이 사무엘상 12장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말하고 있죠.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에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출애굽을 하게 했다.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너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자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주님이 블레셋 군대를 보내시고 주위의 나라들을 보내셔서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사건을 다시 기억시켜 줍니다. 이 기억시켜 주는 말씀은 우리에게 지나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않냐고 끝없이 범죄하는 그 범죄가 어떤 것이었냐면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는데 그분만을 의지하지 아니한 부분이에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범죄인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스라엘도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일곱 족속을 다 내어 쫓아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농사를 지어야 됐어요. 오직 그들은 목축업이 전부였으니까. 이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 물과 무치 나뉘어지면서 무치 드러날 때 거기에서 심에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심습니다. 이 땅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없는 오염된 물로 가득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물과 무치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더러운 물들,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옳지 않은 것을 드러내시고 온전히 내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밭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더 이상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주인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주인이었어요. 햇사람이 그 아비였고 우리의 죄사람은 마귀가 우리의 아비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이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뭐를 몰아내요? 물을 몰아내는 거.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을 몰아내는 거. 세상에 오염된 것들을 몰아내는 거. 사단의 영, 그 거짓 마귀의 영에 의해서 속았던 모든 속성들을 몰아내고 우리 심령에 바로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땅이 드러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세상의 가나안 족속을 다 제거시킨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분리시키셨어요. 구별시키셨어요. 세상에서 구별시키셨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속한 자가 아니도록 구별시키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진 거예요. 내 심령이 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지겠냐,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 여호와, 그가 그들의 왕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다 믿고 떨고 그들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섬겼던 것들을 섬긴 거예요. 왜 섬겼겠어요? 농사를 질 줄을 모르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남자 역할이고 아세라는 여자 역할로서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섬기면서 이루는 일은 자식을 잉태하는 풍요를 상징해서 그들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이 제사예요. 그리고 아들을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를 지냅니다.
곡식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고 이 것들을 내려주는 풍성함이 바알과 아세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었던 가나안 땅 족속들의 제사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똑같이 그들도 그것을 섬겼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물질을 얻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나아가야 돼요. 땅이 뭍에서 드러났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이 씨매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씨 안 맺는 거나 열매 못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은 거기에 딱 기록하기를 씨매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만 기록했어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씨를 가진 자와 열매 맺는 자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씨를 뿌리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씨를 우리 가운데 뿌리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은 씨를 가진 채소가 자라나서 또 씨를 맺기를 원한 것이에요. 또 열매 맺는 과실을 심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서 거기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서 또 생명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한 것,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한 것, 이와 같이 폐악하고 악독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 심령 속에 세우기를 원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고통과 괴로움을 그들에게 허락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서지 않을 때에 그것을 때려서 돌이켜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이제 사사들을 세웠다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어요. 사사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너희에게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만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육의 것을 따라서 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한테 기도하게 하실 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하는 것마다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죠.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신 말씀, 그런데 그 앞에 한 말이 더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이에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면 주님은 그들에게 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역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있다면 육에 대해서 죽고 의로 사는 생명으로 사는 자로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씨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고 씨를 맺게 하시는 이유가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것은 그 씨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 심령에 씨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씨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맺고 제자가 되어지는 것. 주님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주님 앞에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은 생명의 씨를 뿌리셨어요. 예수님을 심어주셨어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심었기에 여러분은 뭐만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만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도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모든 행보가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예수님이 만물의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바로 권세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것을 정복하는 자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추구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배운 대로 그것을 따라갑니다. 경영을 하는 사람은 배운 경영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세상 사람이 배운 경영으로 사람의 지식을 따라서 그 배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로 사는 자여야 합니다. 하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초등학문에서부터 이제 건짐을 받았는데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심과 행위로 구원받으려 하지 마시고 늘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가를 보셔야 해요. 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늘 예수님이 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의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임을 나타내 주셨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는 항상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이었느냐. 11장의 말씀이에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침범할 때 우리와 화친하자 두려워 떨면서 금방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에게 좀 더 많은 힘 있는 것 같은 자가 권력 있는 자 같은 자가 와가지고 겁을 주고 그리고 나를 두려워하게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광이 내게 호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너의 눈을 빼고 내가 그때야 화친하겠다 하니까 일주일만 말미를 달라. 내가 만일 구원자가 없으면 그때 너에게 와서 그와 같이 행하리라. 그러면서 나온 것이 왕을 구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 참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구구절절히 깨닫게 되는 건 그 사랑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구했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왕을 세웠는데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세웠는데
이것이 너에게 범죄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 앞에서 우레와 비가 내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추수 때 비가 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들은 풍요의 신이 풍요롭게 비를 주고 햇빛을 주어서 곡식이 잘 자라서 이젠 추수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밀베는 때가 되었어요. 그 밀베는 때는 비가 오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그때의 우레와 비를 내리신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얻고자 하고 열심으로 걷어들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수고해서 걷어들였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네 열심과 네 노력과 네 수고로 얻어질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열심히 수고해서 내 힘과 열심으로 했는데 그것에서 참 좋은 결실이 있어져서 할렐루야 한다면 그건 할렐루야가 아닌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무것도 안 된 걸 깨달을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이냐. 너는 내게 나오라. 너는 나만 믿어라. 그리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걸 가르쳐주고자 하심이에요. 그들의 수고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Nothing.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뭔가 얻으려고 끊임없이 여기다 얹어놔도 손 한번 탁 치면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그들에게 우레와 비를 내려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원한 왕.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왕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경험한 건 사사가 영원하지 않음을 경험했어요. 사사들이 없을 때는 그들이 또 죄를 짓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왕을 세우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우리에게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나에게 구원을 줄 것 같아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쫓아다니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도록 세운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유대인들이 말했을 때 돌들로도 찬양을 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를 세워서라도 주님의 영을 부어서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갈 때 사울이 그 길을 갈 때 그도 예언을 하는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기름부음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서 그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 모든 일을 주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기 단에 서서 설교하는 저보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한 저는 대단하게 사랑을 받는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건 주님이 저를 여기 세웠기 때문이에요. 저를 여기 세워서 쓰실 때 제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주님 앞에 끝없이 나를 낮추시고 깎으시고 죽이시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게 하는 훈련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없어지고 낮아지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주 앞에 나를 드릴 때 주님이 임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경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고 또 나누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혼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어요. 각 부분이 있어요. 팔이 있으면 팔만 있는 게 아니라 팔에 또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도 메디와 메디가 나누어지고 있고 이 몸 안에 각 지체와 각 부분이 있어서 모든 것이 연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 하나만 삐끗해도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는 이 너무나 부족한 육체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이 부족한 육체를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거룩한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만물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자기 몸을 내어주고 그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나를 쓰시든 그건 그분의 뜻이에요. 나를 작은 종재기로 쓰든 아니면 정말 넓은 대접으로 쓰시든 그분이 원한 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아 나는 넓은 대접이 되고 싶어 난 종재기 싫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종재기든 대접이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내가 충성하는 거,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몸이 한 몸으로 한 지체 한 부분이 되려면 모두가 각각 어디에 연결이 되어지고 지시를 받아야 돼요? 머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몸인 사람들이 만나면 처음 만났어도 어제 만난 것 같고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도 그냥 어제 또 본 것 같고 왜? 영이 함께 하니까 주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축복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왕을 구했어요. 사람을 구했어요. 사람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구하다 보면 사람한테 실망해요. 사람 보고 나아가면 실망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왜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저는요 사람 의지하다가 여러 번 코 깨졌어요. 정이 많아서 사람 좋아하고 사람하고 같은 있는 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갖다가 딱 분리시켜서 저를 이끄실 때 너무 외롭게 이끄셨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 나는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친구 하나가 없나?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차라리 말씀을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면 주고받고 통하기라도 하지.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주고받지도 못해요. 만나도 나는 항상 이방인인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이방인이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자가 없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늘 외로워요. 막 같이 뭐를 하세요. 똑같은 선교를 해도 같이 그 선교를 하면서 으쌰으쌰 여기서 강의도 하고 저기 가서 무슨 집회도 하고 뭐도 하자고 오래요. 제 마음은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감투도 많이 쓰거든요. 지도교수가 나를 특별히 생각하고 나를 아끼고 그래서 함께 뭘 하자 그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꿈에 딱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나한테 뭔가를 하자고 제의를 하는 꿈을 꾸는데 이세벨이다.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나는 외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볼 때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교수 자리도 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대는데 그리고 동남아 모든 일대를 다니면서 교수로서 그 모든 강의를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대는데 내가 노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래야만 되는가? 근데 왜냐하면 이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이 그 모든 행보에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거나 또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어떤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얼마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가게 한 곳만 가래. 주님이 근데 가라고 한 것은 너무나 열악한 데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 약한 육체로는 보잘것없는 곳으로만 보내시고 열악한 곳으로만 보내셔서 정말 힘든데 이전에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졌어요. 주님은 굶주린 자에 가서 양식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가서 그 옥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기를 원하고 올무에 묶인 자들에게 가서 그 올무를 풀어주기를 원하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바로 영혼 구원인데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자같이 저 사람이 무엇을 할까 하는 사람 같은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 나누게 하시는 것, 나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이끌으신다면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일인 거예요. 부엌에서 설거지 하나를 해도, 단장에서 설교를 해도 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주 안에서 함께 그 일을 하고자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는데 그들은 사람 왕을 원했어요.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가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 이스라엘 나라가 고통을 받거나 또는 평안함을 얻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서 내 머리가 되어지도록 내 몸을 이끄느냐 중요해요. 또 내 가정의 가장이 어떤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 가느냐, 또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가 어떻게 영대들을 몰고 가느냐, 내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 이러한 거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고통을 나누던 아니면 그 평안과 부귀를 누리던 한 사람이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둠과 사귐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빛과 사귐이 있는 자입니까?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비록 살아도 하나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호위하고 주님이 내 앞서 가셨기 때문에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잘 가다가도 실족할 수 있어요. 오직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나의 주 예수, 그분 한 분만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자 한다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목사도 만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집사도 만나고 형제 자매들을 다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서 그 뜻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하겠죠. 오직 우리의 주는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내가 군사일 할 줄 모른다고 바알을 섬길 것이 아니라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농사가 망치게 하는 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든 못 벌든 건강하든 안 하든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왕으로 삼는 사람,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의지할 자라고 외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심령 천국에 이루어지고 그의 가는 길은 주님께서 호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정말 느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슴으로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만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행복한 자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얼마만큼 주님을 믿는 자인가예요. 얼마만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가입니다. 의심 없이, 염려 없이 그분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 앞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만이 거룩한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경배 대상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매일 십자가의 육에 대한 생각을 못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깨어 일어나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서 늘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늘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그 빛 가운데 사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참으로 사무엘이 행한 모든 행보가 그 이스라엘에게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행보의 걸음걸음이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주의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는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피로 임하시고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을 받아 그의 몸으로 입은 우리들이 되어져서 우리에게서도 그 증거가,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는 오직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님이 되어지시고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알지 못하고 우리의 정말 하는 일이 알지 못하여도 그 모든 길에서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지배받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배부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감격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기뻐 뛰며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